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26일. 자, 한 주간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버슬버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분 처지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죠. 박수 치면서. 우! 자,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우리 나아가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을 했습니다만 동시효과 보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일단 시작하죠. 자, 다우존스 미국 시장 전일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0.51% 하락. 나스닥은 0.2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1.81% 하락. 독일은 마이너스 0.25%. 그리고 상해 종합이 전일 낙폭이 좀 있었어요. 20일을 깨고 내려가는 장대 음봉 2.43% 하락인데 이거 별로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자, 전일 종가 부근이 상해종합 저번에 뚫었던 고점 부위니까 여기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쉽게 지지를 할까 싶습니다. 음봉이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밑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니케이는 뭐 적당하니 0.48% 상승. 대만도 적당하니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요, 양호한 흐름입니다.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좋게 나오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실적 아마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 3M이 전일 실적이 안 좋아서 다우를 끌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쪽이 실적이 좋아서 나스닥을 좀 견인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견조한 흐름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니케이와 대만도 양호한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이 좀 시원찮아요. 자,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0.02%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냥 약보합입니다. 외국인 기관 같이 247계약 166계약으로 매수 가담해서 적당히 끝났고요.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6%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04% 상승 중이니까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전일 장중에는 조금 또 주춤하다가 상승폭 조금 밑으로 줄이는 듯 하다가 그냥 더 상승했거든요. 자, 그래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강달러 기조가 유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엔달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달러 관련되어 있는 환율 평소보다 엔달러 차트도 보내드렸고 유로달러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엔달러는 단기 고점 부위에서 그냥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따지면 한 여기 정도에 그냥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유로 달러는 뚫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환율이 조금 진정세를 찾지 못하고 계속 추가 상승한다면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 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다. 자, 미국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덕에 나스닥은 상승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M이 실적 쇼크 속에 주가가 추락했다. 13%나 떨어졌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흐름. 페이스북은 5.8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3.31% 상승. 자, 그리고 미디어 기업 컴캐스트가 월트 디즈니와 훌루 지분 매도 논의 때문에 1.5%. 자, 월트 디즈니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는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세는 케이블 TV, 집에서 가만 앉아서 TV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모바일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핸드폰도 크기가 보기가 괜찮을 정도로 크기가 좀 큼직막한 게 요새 대세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로 보는 OTT 기반 이 대세다. 자, 그렇다면 그게 통신은 누가 공급을 하죠? 5G입니다. 그래서 5G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4차 산업에 5G,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수소차 이런 쪽도 환경, 그죠? 환경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은 뭐, 그죠? 도이체뱅크하고 코메르츠뱅크 합병 무산됐다는 소식 때문에 뭐좀 주춤하다는데 이건 별뭐 크게 우려할 거 없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1분기 GDP가 역성장했습니다. 0.3% 빠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고, 자, LG 전자는 스마트폰 부분 사업을 국내에서 철수하고 베트남과 브라질 쪽으로 공장 이전한다. 공장 근무하던 800명은 창원 쪽으로 이전 배치한다.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중국서 럭셔리 화장품 후에 올인한 LG 생활건강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왜 어제 주가는 꼬꾸라집니까? 참, 그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순방 중입니다. 그런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마무리 단계다. 그런 뉴스들이 전언되고 있는데요. 5월 말, 6월 초 서명을 목표로 실무자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베이징과 러시 아저 뭐야 워싱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마지막 조율하겠다. 그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 재외국 없다. 다음 달 초부터 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석유화학 부분에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란산 원유가 나프타 있죠, 나프타. 정제해내는 그 부분이 70% 8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게 이란산 오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가격도 조금 낮고요. 다른 오일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미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석유화학 원료 공급하는데 긴밀하게 협력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1도 없다 하고 던졌는데 중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좀 챙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GDP 쇼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 강세를 나타내던 업종에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겠답니다. 투자 수도업을 각 기업에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경제 성장률이 자꾸 둔화된다는 것은 우리 주력 업종 아닙니까? IT 전기전자, 반도체, 그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건데 자동차 그리고 뭐 건설도 그죠? 조선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수주도 많이 하고 해서 괜찮은 대한민국이었는데 이게 점점 조금 경쟁이나 이런 데서 밀리고 쉽게 말해서 내 밥그릇 자꾸 뺏기고 있는 겁니다. 참 문제예요, 그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힐링님, 대박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참 좋은데, 그죠? 자. 삼성전자 호가가 상당히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IT, 전기전자 비롯해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 전부 파란불 보이거든요. 현재 동시호가 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은 0.3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참. 동시효과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펄해요 펄해. 어떻게 그렇다고요? 펄었습니다. 붉은 거 거의 없어. 아모레퍼스픽 하나 붉고 다 펄해요. 방송할 맛이 안 나네요. 이게 제가 느끼는 강도가 예전에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보다 느껴지는
감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감이 훨씬 지금 강하게 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위에서도 한쪽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사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됐었거든요. 그래서 뭐잘 해놨었는데, 물론 또 현금 100% 의견도 많이 드리고, 떡락 이런 걸 4번이나 피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방송도 계속 쭉본 분들은 다 아시죠?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단기, 중기 이평선 다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60일까지 이탈했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긴커녕 밑으로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60일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자, 코스닥도 20일 강하게 음봉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일 지지하는 정도로 멈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 참 별로 안 좋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포트폴리오 잠깐 한번 수급 상황 한번 돌려보죠. 자, 신세계 저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어요. 유한양행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딱딱하게 가지고 있는 포트는요. 이 뭡니까? 일진다이어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 외국인 매수 기관보다 훨씬 강한 매수세. SK하이닉스 전일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았죠. 와이솔 5G 개통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기관은 그래도 최근에 좀 꾸준히 사주고 있다. GIP 기관 외국인 요새 던지는데 그죠? 왜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위닉스를 드디어 이제 넣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위닉스 난방기 여러분들 흔히 많이 마트에서 많이 보이죠? 자,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동시효과 상 코스피 마이너스 1.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26%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22만원에 매도 의견 드렸는데 일단 적중했죠. 22만원 위로 그죠? 조금 가는 듯하다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22만원 매도 하라는 의견도 적중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여기 깨질 때 던지라고 그랬거든. 22만원 위로 찍고 가는 듯하다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방송 앞에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 그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고점 부위다, 내지는 저항권이다, 지지권이다, 이런 걸 알아야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놓고 할거 아닙니까? 21만원권에는 지지권이라서, 매수 고려해보겠다는데 어저께 패스한다 그랬습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밑으로 막 흔들리고 하는데, 그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겁니다. 20만 5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0만 5천까지 정도 밀리고 다시 반드시 시도 넣으면 뭐 고려해 볼지 모르겠으나 또 많이 밀려버리면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 정도 합니다. 신규 매수도 조금은 차지하시라 이렇게 생각 말씀드릴게요. 자, 오신 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방송하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방송 재미없거든요. 혼자는 잘할 수 있어요. 딱딱이 벽 보고 방송 연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일단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대한 출시 연기, 그래서 하이닉스를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비교적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자, 삼성전자를 약간 배제한다. 약간, 단기적으로. 그죠? 수습될 때까지. 그러면 어디를 치중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에, 만약에 전기전자를 매수하려면 하이닉스에 좀 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일단 청산 다 해내고 일부 물량 가지고 있는데,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지수가 많이 연동된 권역이 지금 IT 전기전자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빨간 권역은 없고요. 두드러지게 푸른 권역도 없습니다. 골고루 그냥 시원찮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아까보단 조금 난 상황인데 빨간 게 조금씩 보이는데 시총 상위에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 나올 모양입니다. 코스닥도 시원찮아요, 그죠? 자, 딱딱이 무료 채팅방 요새 많은 분들 초대하고 있고요. 방송 관심 있게 보시는 분 중에 같이 무료 채팅방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고요. 어디에 하면 되는가? 방송 안내 있을 겁니다. 화면 밑에 보면 화살표 누르면 방송 안내 쭉 나옵니다. 그쪽에서 닥터K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십시오. 장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채팅방도 운영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시그널 날려드리는 유료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도움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셀트리온 새로운 프로젝트 가동했습니다. 이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권역까지 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자 운용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죠. 그동안에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 제시한 거 생방송 다 녹화되었으니까 돌려보시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거 보시면 되겠죠. 저는 모든 생방송을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60분 가까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내리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방송 다 올려놓습니다. 간혹 방송에 에러가 난 거, 사고가 난 거, 이런 거 빼고는 그것도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시장이 동시효과보다는 양호하게 일단 출발했는데요. 하락 출발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 없고 자, 하이닉스만 조금 밀리고 있고 나머지 뭐한 1%대, 1%대 미만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시장 연동으로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선물을 690계약으로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바닥 시작했습니다. 0.55% 코스피 하락, 코스닥 0.25% 하락 출발. 자, 코스피는 여기 2165 라인, 여기가 장대 양봉으로 크게 좀 띄었던 라인이니까 2165 라인, 여기를 잘 지지한지 여부.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추가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
그래도 걔 발악에서나 좀 땡겨 올리는 양봉놈 정말 좋겠어요. 근데 환율도 참 불안불안하고 하니까 그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743, 여기 60일 인근, 여기를 잘 지켜내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며칠째 매도 나오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걷어들이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이 외국인 전전일 큰 매도세, 종료는 9,800개 던졌지만 장중에 12,000개 던지고 했거든요. 이러면서 선물로 완전 시장을 갖고 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외국인 선물 현재 지금 출발은 매수세 들어오니까 다행인데 이거 얼마든지 헷가닥 헷가닥 그리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좀 체크하셔라.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자, 환율은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처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빠지네요. 오늘도 IT 전기전자로 지금 매도세가 조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알아요? 음봉 크게 빠졌다가 양봉 그대로 들어올리고 다시 대면 밀리고. 야, 참. 진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른 재미가 아니라 좀 적당히 해줘야 그래도 투자할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는 수익도 좀 나고 물론 수익도 나기도 납니다만 너무 시장이 힘이 없고 그죠? 나머지 다 같이 빠지는데 전기전자에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골고루 빠지고 있고요. 그죠?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그냥 뭐 특별하게 한쪽으로 안 쏠리니까 다행인데 폐기물 쪽 조금 오늘 강세. 공기청정 미세먼지 오늘 들어오죠. 공기청정 우리 하나 갖고 있어요. 위닉스.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조정 받다가 갑자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꿈틀거리죠. 어저께 들어갔어요. 닥터K가 관심 종목군들 여기 모아놓은 거잘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업종별 순환하는 거잘 잡아내요. 그게 제 특기예요. 그리고 지지저항 잘 잡아내는 게 특기입니다. 갑자기 공기청정기 꿈틀거려요. 물론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전반적으로 그 업종이 지금 빨간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커피님은 뭐 쏠쏠하게 옆에서 그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시원찮아요. 자, 셀트리온은 21만 원권대 관심 있다 했는데 이거 대본 들어올립니다 일단 그죠?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21만 원.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시원찮으니까. 더 지켜볼랍니다. 그죠? 이 시장의 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 힘이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중에 최약세입니다. 최약세. 자, 미국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보고 있고, 아시아 보고 있는 맨날 아침 방송하는 거 있죠? 그 중에 최고 약세인 것 같아요. 일본도 이런 위에 와 있고요. 대만은 쭉 올라가 있고요. 중국도 여기서
랠리 한번 쫙 가가 위에서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미국은 신고가 가고 있고요. 유럽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왜 이런답니까? 아휴. 자, 다행히 여기 볼린저밴드 하단도 있거든요. 아래꼬리 달죠? 이러면 양호해요, 일단. 일단은 처진 건 처진 거고 이거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두르면서 이거 땡겨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코스닥도 60일 인근 있죠. 여기서 양봉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지. 밑으로 뭐 대박 깨고 이러면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형성한 저점들 다 지켜낸지 여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리스트. 기관 외국인 계속 매도세 넣지 않고 매수세 전환하면서 시장 견인 좀 하려는지. 그죠? 저도 뭐 커피님 자주 방송에 참여하시고 하니까 좋네요. 자, 지나가는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자, 닥터K가 뭐 정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쉽게 잊지도 못하고, 그죠? 굳이 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한 며칠 동안, 어제는 아니고 이틀 전에 책을 보니까, 회계사가 지은 책이 있고요. 사진을 돌려보다 보니까 예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고요. 노래를 듣다가 같이, 함께 했던 노래들을 들으니까, 예전에 같이 했던 분들은 되게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혹시나 방송 듣고 계시면, 그냥, 그죠? 서로 안부 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커뮤니티에는 글도 그렇게 남겼는데,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를 한곡 불러야 되는데, 울것 같아요, 그러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다음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좌우 되게 뭐안 좋게 그렇게 마무리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한번 보겠죠. 다행히 저점 권역은 지키고 있는데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흔들림 상당하고요. 흔들림 상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하락 장세 일대보다 더 흔들림 심한 것 같고 LG 생활건강 에드님 LG 생활건강 뭐 사고 싶다고요? 이고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여기 저점 부위긴 한데 여기 많이 여기서 쭉 가야 되는데 휘청휘청할 때 크게 휘청거렸죠. 가봐야 20일 권역입니다. 아니요. 그러면요. LG 생활건강 실적 좋게 나왔다 했는데 뭐 어제 비교해서 왕 짜증난다. 어제 혹시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채팅방에도 날렸는데 준비 안돼 있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요. 에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준비 안돼 있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재수를 주는 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진검승부 구간이에요. 가지고 있진 않다. 그럼 됐고요. 완벽한 기준이라든지, 그죠?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 하나 빼고 막 그만 해요. 자, 포트폴리오 그러면 수급상 체크하겠습니다. 신세계 외국계 약간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유한양행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일진다이아 여기 지키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 위로 갈 거예요. 안 던져요. 이거 한10% 먹은 거 중에 절반 토해냈는데
이거 위로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 있다 봅니다. 4만 원권 정도 내 노리겠습니다. 안 던져요. 보세요. 저는 기관에 사들었잖아요. 오늘도 살짝 사들어옵니다. 수소차. 우리나라 수소경제 미래 성장의 가장 큰축 중에 하나예요. 공기 오염, 경유라든지 석유, 그러니까 디젤에서 나오는 거, 가솔린, 그죠? 나오는 공기 오염 때문에 수소차 물로 바뀐다면서요. 매연이 안 나오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탄소 배출권이란 거 아시죠? 각 국마다, 그죠? 그리고 요새는 노후 차량들 뒤에 매연 많이 나오면 어디 시내에 못 들어가기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환경 관련으로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그리고 그쪽에 산업에 메리트를 줬으면 줬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말고요. 자, SDI 뭐 그만 하고요. 하이닉스 그냥 버팁니다. 이거 일부 물량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쳐져도 반등 타이밍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이거 조금 들고 갑니다. 파다닥 안 그래요. 와이솔 자 20일 돌파했으면 깔끔하게 좀 올라가지. 자꾸 비실비실한데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안 좋은 거 비하면 양호한 편이거든요. 자 이거 돌려낸다면 위로 딱 올라갑니다. 이거 18,500원대까지 상단까지 노릴 겁니다. JYP 냅둡니다. 자, JYP 관련 소속 아티스트들 콘서트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입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음원 수입 괜찮으니까 이거 들고 갑니다. 위닉스 딱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어요 이제. 그죠? 기다린 때 왔어요.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10%딱 들어갔어요. 10% 618만큼 조정 받았다고요. 여기 상승폭에 그죠? 피보나치 618 피보나치 뭔지 잘 모르겠다. 조정대 여기 폭만큼 조정 얼마만큼 받으면 좋냐? 38.2% 50% 61.8%인데 38.2%에서 조정받고 가면 가장 좋아요. 그럼 여기를 따지면 20일 인근에서 조정받고 그냥 갔으면 끝내주게 갔겠죠. 그런데 쭉 밀립니다. 그래서 60일 지지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피보나치 618하고 딱 매치돼요. 삽니다. 올라가려고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자 가볍게 먹어냅니다. 이것도 여기 20일 인근까지 들어갈 겁니다.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28회에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86회 정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천천히 공부해 보십시오. 1편이 캔들입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주식 기초를 다지는데 전혀 무리 없으니까 무료로 다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 포트폴리오 분석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코스피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 선물 갑자기 2,000개 가까이 던지면서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게 만드는데요. 추가 하락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야, 셀트리온이 강해요. 대본 치고 올라옵니다. 21만 원대 관심 가지겠다라는 말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한다고요? 시장이 별론데 사는 거 될수 있으면 보류합니다. 보류.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수급이 우선인데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고 시장이 흔들흔들하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거잘 컨트롤 하시고 관망하십시오. 조금 안정세 찾을 때까지.
일단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 크게 무리 없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도주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하면 같이 이렇게 막 반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홀딩. 아직까지 손절할 타임 정도 아니에요. 거의 보합권 정도거든요. 큰 수익도 현재 없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봤을 때 그죠? 수익 나고 있는 거 있고 조금 손실 중인 거 있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현재. 자 여기 시장이 조금 반등세 넣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한 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 빼고 그죠? 꿈틀꿈틀한 게 보여요. 그래서 쉽게 안 던지는 겁니다. 자, 뒤늦게 방송 참여하셔서 좋아요 못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라고요? 외국인이 그죠? 그냥 패대기 치면 그냥 빠져요,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딴거다 필요 없어요.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다고요. 외국인 선물 패대기 치는지 사는지 보면 거의 지수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게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걷어들이죠? 외국인 아마 이거 살짝 꼬랑지 달고 올라올 거예요. 그거 뭐, 1, 2분 딜레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기관이 강하게 땡겨주는 거. 중간중간에 조금의 그죠? 기관이나 다른 주체가 조금 주도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다 주도합니다. 그래도 시장 낙폭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는 출현 안 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잡혀야 좋은데요. 코스피 250억 정도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35억 정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그나마 기관이 선물을 받아주고는 있어요. 자, 개인이 선물 매도 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개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되면서 외국인이 확 선물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로 가요. 그러면 기관도 살짝 던지겠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줘야 돼요. 환매수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환율. 일단 옆으로 기고 있는데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라서 지금 환차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 앉아서 손해 보기 때문에 환율이 빨리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자, 너무 심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수출 기업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 반도체 예를 들어 1달러에 팔았다 칩시다. 1000원 받을 거 1200원 이렇게 받으면 수익성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기업도 외채도 있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수입해와야 되는 부분들 달러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많이 오르면 좋은 거 없어요. 자, 오늘 강세 섹터는요. 제약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쪽이 좀 강세고요. 화장품 쪽 비교적 강세고요. 폐기물 쪽 조금 강세. 약세는 전기전자, 휴대폰, 부품 쪽, 반도체, 그러니까 IT, 전기전자, 그죠? 엔터테인먼트가 며칠 비실비실 하더니 조금 강세. 나머지 다 비교적 약세입니다. 동그라미 다 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눈에 확 띄는 데만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좀 시장이 활기차고 막 상승도 하고 이래야 재미나서 막 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재미없어요. 자, 일단 지켜야 될 오늘 저점 부위는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추가로 전일처럼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막 깨고 내려간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 중이고요. 선물. 추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양쪽 다 마이너스고요. 베이시스 0.6 정도입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가격 뺀 겁니다. 5G하고 수소차하고 테마 권역들이 낙폭 좀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상 보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들고 가보겠고요.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유한양행도 이평선 지지권이니까 한번 돌아선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니까,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괜찮아요. 오늘도 유한양행은 비교적 제약바이오가 강세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온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니까 홀딩할 겁니다. 일진다이아 수소차가 시원찮은데 참 그죠? 더 들어갑니다. 자, SDI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 집중되고 있으니까 좀 출렁거리고 있으나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밑으로 처지면 추가 매수도 할 생각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들고 가요. 외국인들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기관이 매도세 좀 많이 나와요. 최근에. 자, 와이솔은 5G인데 이것도 60일 밑으로 여기 적어도 16,000원권까지 안 밀리면 큰 무리 없으니까 이것도 들고 갑니다. 일단 JYP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위닉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에 아직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하나 사야 됩니까? 들어갑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막 반등 나오고 해가지고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들. 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주가가 밑으로 막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꼬꾸라진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단기 이거 분봉이니까 막 흔들림 있어 보이는데 아까 일봉 한번 다 돌려봤습니다만 그나마 좀할 만한 자리거든요. 셀트리온 강해요. 그죠? 아. 21만 2천원 여기권에서 한번 살만도 한데 시장이 별로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죠?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배당받아서 홀딩입니다. 자, 21만원권대 살수 있다. 정훈 이야기했지? 근데 패스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왜? 그냥 안 먹어도 되니까 패스한다고요. 왜? 시장이 너무 시원찮아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고 가다가 좀 눌려주고 하면 가격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지권이란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 받아가지고 지금 배당 받은 분들 있죠? 혹시 셀트리온 배당 받아서 가지고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더 홀딩입니다. 21만 원권 정도 지킬 가능성 있어요. 20만 5천 원만 깨지 않으면 배당 받은 거 굳이 던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22만 5천 여기 고점 부위에 가서 강하게 가는지 여부 보고 여기를 강하게 가고 슬쩍 밀려주고 더 가면 24만까지 갈수 있습니다. 희망 바라기 가지고 계시네요. 솔송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 22만 원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시 사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량 늘여서 10주 던졌다. 11주 사 넣으면 된다고요. 그죠? 수익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살수 있는 포인트는 나왔는데 패스한다 그랬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배당받아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20만 5천원 안 깨지면 홀딩할 만합니다. 여기 위로 치고 가면 22만원권까지 갈수 있다. 당장. 그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여기서 약간 주춤하면, 그죠? 약간 주춤한 거 상관없고요. 세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또 던졌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놓고 그 사고팔고를 잘할줄 알면 벨이 굳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마 21만 6천원인가? 한그 정도의 배당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당받은 주식의 가격은 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21만 한 6천원인가? 이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설송님은 제가 한번더 체크하지. 한진칼 가지고 있잖아. 이제 안 틀려. 야, 이거 적당히 잘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잘 처리했습니까? 잘 처리했었어야 돼요. 이런데 무너지면 적당히 던질 줄 알아야 되고 전일 여기 장 초반에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거 등락이 심하잖아, 그죠? 20일 무너지면 안 돼요. 3만 1000원인가 가지고 있잖아. 3만 1000 3만 1700원인가 3만 1000 얼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3만 5000원권 더 무너지면 곤란해요. 20일 깨지면 매도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흔들림 심한 거는 잘 대응하기 힘들면 그냥 먹었을 때 챙기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설송님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 계시니까 무료 채팅방 초대해 드릴게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십니까? 지금 방송 밑에 보면 제목 있어요. 그쪽이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면 밑에 방송 안내 있을 겁니다. 그쪽에 닥터케이 1대1 채팅, 카카오톡 채팅 가능한 링크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십시오. 방송 안내. 방송 하단 쪽에 보면 안내 있어요. 안내. 이거 화살표 같은 거 누르다 보면 제목 밑에 화살표 누르다 보면 닥터케이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해남 그 밑에 보면 방송 안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쪽에 링크 있어요. 그거 누르면 연결됩니다. 천천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그러면 방송 안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무료 채팅방, 같이 오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죠. 코스닥은 하락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0.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일단 수도밴드 0.72 하락 중인데, 자, 이거 저점 게임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점 게임 곤란해요. 줄딱 끊었죠. 이게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권인데 여기 볼린저 밴드 있긴 한데 이거를 깨면 곤란해집니다. 코스닥은 60일권 막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누르거나 하면 이렇게 방송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서 누르면 돼요. 여기 밑에 안내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 여기 뭐 세모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밑에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카페에는 들어오시면 카페도 가입하십시오. 카페 들어오면 수익 남 분들 인증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자, 무료인데, 시장 분석이라든지, 아까 채팅 날라가는 거 있죠? 화면 캡처해서. 그런 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신 비밀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비밀번호를 제가
걸어놨어요. 아무나 안 봤기 때문에. PC로 하면 아까 좀 전에 그렇게 하면 돼요. 저 지금 PC니까. 전체 화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화면 해놓으면, 여기, 방송 안내 밑에, 아니, 방송 제목 밑에 여기 딱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코스피는 시총 상위 상단에 있는 종목을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중단에 있는 거 매도 많이 놉니다. 이런 걸 보면 파악이 잘된 겁니다. 자, 여기 상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죠? 여기 상단에 있는 거 많이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 들어온 거,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별로예요. 지금 분식회계 논란 상당히 문제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의 퍼래요. 코스닥은 그죠? 여기 부위부터 퍼렇고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네요. 그죠? 테마 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남북 경협 약간 꿈틀거리고 그죠? 나머지 거의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테마는 폐기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뭐 꿈틀거려봐야 그런 거고요, 그죠? 밑으로 더 쳐지면 안 되는데 쳐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 다 환율은 아까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렇게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이 지금 조금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0.20% 다우존스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0.16% 하락 중입니다. 젠장. 올라갈 땐
같이 연동도 안 되더니 내려간다고 같이 내려간 겁니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약세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때잘못 따라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같이 출렁출렁합니다. 그죠? 아. 단타 하지 마십시오. 시장 안 좋을 때 단타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장 분석이 우선이다. 물론 단타라는 것은 개별주 움직이는 거 보고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관망하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망하십시오. 근데 단타 많이 해보셨어요? 단타 많이 해보셨습니까? 셀트리온 관심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니요. 셀트리온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여기 21만 2천원권이 왔을 때 매수하고 21만원 깨지면 던지면 2천원 빠지거든요. 1% 손절할 각오 있으면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21만 2천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1만 단타는 그거예요. 말 그대로 쭉안 들어간 겁니다. 여기 21만 2천원에서 사서 위로 쭉 올라가면 21만 8천원 뭐 이런 데 가거든요. 6천원 먹는 거 아닙니까? 3% 먹을 수 있어요. 여기만 가도 2천원 먹잖아요. 거의 1% 먹잖아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 오면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 2% 3% 먹어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면 안 하신 게 나아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21만 2천원권에 딱 눌려줄 때딱 들어가서 밑으로 21만 깨지면 청산하면 2천원 빠지기 때문에 1%밖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손절. 그 대신 여기서 먹으면 제법 먹을 수 있어요. 21만 8천원. 시장 만약에 반등 넣어가면 22만원권까지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 6천원, 8천원 이렇게 먹으면 3%, 4% 먹는 거 아닙니까? 2%, 1, 2% 내주고 4%, 5%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아니면 할줄 모르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시장 별로입니다. 시장만 괜찮으면 사라 그럴 겁니다. 근데 쉽게 사라 안 그럽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지면 작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합니다. 위험 관리. 수급도 기관하고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망.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은 일단 홀딩. 그러면 짧게 짧게 접근하는 분이라면 아까와 같은 논리로 여기가 21만 깨지면 물론 밑에 좀 있습니다. 20만 5천원권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20만 5천원. 그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권력이 여러분들 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오. 닥터케이는 방송 녹화 다 됐습니다. 여기 30만원 깨질 때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월 20일 날 가면 있어요. 그 이후로 사라고 한적한 번도 없어요. 그때 잘 팔아냈으면 완전 단기 고점에서 그저 던졌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날 사라 그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재감리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쪽에 매수세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사자마자 3일 만에 8% 먹습니다. 여기 날짜 잘 보세요.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면 던진다고 8% 딱 먹습니다. 여기 다 패스하고 이날 갑자기 사자 그럽니다. 8% 바로 먹습니다. 사자마자. 그리고 여기서 1.5 손절하고 중간에. 그 다음에 여기서 20만원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들어가라고 지금처럼 합니다. 20만 3천원에. 그래서 20만 깨지길래 손절했어요. 바로 1.5 손절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20만원 왔을 때또 사라 그럽니다. 또 1.5 손절할 각오하고 들어가라. 왜? 19만 2천원 있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먹어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라 안 그럽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인근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푹 빠졌어요. 농심은 예전에 갖고 있다가 손절한 종목이에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우리 말고 무료방에. 자, 여기 권역에서는 좋아서 그죠? 돌파한 권역이니까 좋아서 참 좋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 딱 눌림목에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60일권이 바운드 한번 넣었거든요. 플러스 약간 나고 있었는데, 그죠?
밑으로 쳐졌습니다. 이날 던졌어요. 브루스 나다가 잘못 던집니다. 대부분 근데 던졌어요. 추세가 무너지니까. 자, 비교적 시장 방어 역할합니다. 음식료나 유틸리티, 한전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 60일이 좀 중요한데 확 무너지니까 당장은 별로입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코스닥도 밑으로 자꾸 처지고 코스피도 지금 코스피는 지금 옆으로 시시시시 기고만 있는데 기관도 문제예요. 기관이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보이시죠? 외국인이 기관 물량 막 사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 여기처럼 그죠? 기관이 던져도 더 많이 사주고 막 하잖아요. 양쪽 걸막 받아주니까 장이 괜찮은데 뭐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외국인이 세게 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기관처럼 막 주도적으로 패잖아요. 그럼 저 벌써 다 던졌을 겁니다. 아마 전부 다 현금 100% 의견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죠?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기관이 패대기를 쳐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매도가 많이 나오는 권역이 IT 전기전자에 좀 집중되고 있고 시총 상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등에서 한 10등 이내에. 그래서 비교적 아직은 지수가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 버틸 만하다 싶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 좀더 지켜보고 더안 좋은 악화로 간다면 던질 겁니다. 손절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동그라미 딱딱 치가 차트로 해가지고 이거 무료로 날려주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저보다 배울 거 있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좀 배울게요. 무료로 이렇게 안 날려줘요. 절대 안 날려줍니다. 제가 무료방 예전에 저한테 광고 날라와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여러분들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 무료방에 참 전문가로 말안 할게요. 그 정도 상식이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방에 자기 방 홍보하러 오고요.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그죠? 그리고 비밀번호 걸어놓은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왔다가 아무나 나오고 아무나 광고 뿌리고 가고 이러니까 개판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참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고. 자, 코스피, 여기. 저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뭐 눈치 보는 것인지 아니면 더 빼기 위한 뭐 숨고르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 처지면 어쨌든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처지고 있습니다. 60일 깨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개 하락에서 밑으로 온봉이 커지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 자꾸 늘어납니다. 1930 계약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고 현물 양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 나오고 있어서 상황 안 좋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조금 더 홀딩 할 만해서 홀딩하고 있고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아침 방송 시간 여러분들 8시 40분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40분에 종목 상담 기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11시 이거 잘 참고하십시오. 한 주간의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주위에 같이 보자. 방송 괜찮으면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